25kg 감량하고 염증도 극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니, 얼마 만에 저렇게 되신 거야? 제가 과거에는 90kg까지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25kg를 감량해가지고 65kg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앉아서 이제 컴퓨터 보고 이제 세무 관련된 이제 기장 업무를 했거든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야근을 하면 하루에 막 15시간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막 바쁘실 때는 진짜 밤샘 근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 먹고 달달한 도넛 먹고 갖다가 막 넣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데 그 불어나는 것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살이 90kg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에게 염증을 갖다 준 거죠. 그것들이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고 그랬거든요. 다리는 서 있지만 이 상체를 떠받치고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없는 거야. 기운이 그 정도예요? 아, 이거는 되게 어느 날 이제 여기가 무슨 혹처럼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이하 선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이하 선염이 뭐야? 네, 이하선염은 귀 아래에 있는 침샘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릴 때 많이 걸리는 볼거리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염증 질환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안면이 떨리고 부종도 오고 변비도 오고 허리하고 목에 통증이 오면서 무릎에 관절염 1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우, 관절염까지. 역류성 식도염, 위염도 오고,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 몇 개예요? 당뇨, 고지혈증에. 야. 당뇨가 오니까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약을 먹었는데 합병증이 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겁이 덜컥 났어요. 아, 진짜 무섭다. 어떡해.